디뉴 F의 11.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4학년 5학년 거예요. 네. 그래서 디뉴가 열심히 해야지 6학년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할 수 있는 걸 쉽게 해야 되겠죠. 네.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아, fine. find죠. 그렇다면 얘는 finding. finding이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거. 그래서 people. people. p e o p l e. 오케이, 좋고요. looking for. looking for? 아, look for. look for 하다시니까. 그럼 찾는 중인 찾는 것은 looking for. 뭐가 될 거고요. 문장에서 사용될 거고요. 계속해서 그녀는 she이구요. her. her구요. her. her. 그렇죠. 아까 헷갈린다더니 이제 기억났나요? 아니, 이건 그게는 아, 그. 아, 그래. 그녀의 가방. 네? 그녀의 가방. her bag. her bag.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I like her.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녀는 친절하다. He is kind. She is kind. 이런 식으로 이건 누가 친절하니 누가고요. 이건 누구 또 딴 데 보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고요. 이건 누구를이라 했습니다. 또 딴 데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알고 있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Where. Where. W-E-A-R. Okay. 그럼 이건 Wearing. 하다시에 ing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Glasses. G-L-A-S-S-E-S. Okay. 지난번에 틀렸던 거 잘 맞았고요. 너 글래시스를 틀렸어요? 틀렸었잖아. He. He고요. Him. Him이다. 시험 중에 글을 his을 썼는데 his. 이건 his? 거꾸로 하고 있고요. 그의 가방 his bag. his bag. 나는 그를 좋아한다. I like him. I like him. 또 틀렸네. 아니, 반복해서 틀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거 같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오케이, 계속해서 shirt. shirt. s-h-i-r-t. 오케이, 계속해서 pants. pants. p-a-n-t-s. 오케이. 야구 모자. cap. cap. c-a-p. 오케이. blouse. blouse. p-l-o-u-s-e. 오케이, 훌륭하고요. skirt. skirt. s-k-i-r-t. 오케이. 신발. shoes. shoes. S H O S. 오케이, 뭐라고요?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 O L I C E O F F I C E R. 오케이, 이해합니다. Jeans. Jeans. J E A N S. 오케이. 그래서 오 잘했어요. 히스하고 힘을 근데 틀렸어. 반복해서 틀리기 좀 아쉽네요. 오케이,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5학년 거 끝내고 6학년 거 합시다. 네. 오케이. F의 11 문장들. 선생님이 추가적인 질문들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 사람들 찾기. Finding people. Finding people. Finding people. 오케이. Okay. 사람들을 찾으려면 어떤 뭐 머리가 긴지 짧은지 뭐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거 물어보면 찾기가 쉽겠죠. 네. 오케이. Okay. Tom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오케이. Okay.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a girl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그렇죠. 탐은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탐이 누구 찾고 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o is Tom looking for? Tom is looking for a girl.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쓰는 것도 알려드렸는데요.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그렇죠. 누가 소녀를 찾고 있는 중이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 is looking for a girl? 그렇죠. Who is looking for a girl? 누가 여자애를 찾고 있니? 누가 소녀를 찾고 있니? Who is looking for a girl? Tom is looking for a girl.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었네.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그렇죠. What is she wearing? Okay, wear는 하다 씨였는데 아, 어떤 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로 배웠던 be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Okay. 문서는 입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wearing a pink dress.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어를 쓰느냐 마느냐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를 쓸까요 말까요? 핑크 드레스 한 벌이니까 써서 그래서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She is wearing a pink dres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중1 때 여러분들이 아, 꼭 알아야 될 거 중2 올라가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게 네, 어를 썼죠. 어를 쓸 것이냐 그렇죠. 말 것이냐입니다. She is wearing a pink dres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Is she wearing? 이 대답을 듣고 싶다고. What is she wearing? 방금 전에 앞에 나왔던 3번 문장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What is she wearing? She's wearing a pink dr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is wearing glasses. She's wearing glasses. 어, 쓸까요? 말까요? Glasses는 항상 복수형이라 했죠. She is wearing glasse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is she wearing? 눈치챘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이 문장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 그렇죠. 양념씨 뒤에 하다시 쓰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어? Son.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그녀의 아들이 뭐다 그래서? Her son. Son.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그래서 her son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Who is the old woman looking for? 그렇지. Who is the old woman looking for? She is looking for her son. 그렇죠. The old woman. 한번 길어봤자. She죠. He? He라고 하는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Okay. The old woman is looking for her son. Okay. 잠깐만요. 자미나 수업 중 얼른 얘기하세요. 예. 네. 몰라요 지금. 와서 확인하세요. 예. 네. 계속해서.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됐습니까? What is he wearing? He는 뭐 대신 왔어요? He는 son. Her 정확하게 her son. What is her son wearing? 됐습니까? 그녀의 아들은 남자 한 명이니까 h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착용하는 중이다. 셔츠와 바지를. 셔츠 바지.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그렇죠. 잘했습니다. 셔츠는 어를 써야 되고요. 팬츠는 쓰면 안 되죠.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wearing a cap. He is wearing a cap. He is wearing a cap. 캡도 마찬가지. 셀 수 있는데 하라니까 어를 써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를. Can you find him? Can you find him? 됐습니까? 이제 his 썼는데 처음에 his 다 이날에서 him 있어요. 썼는데 또 his 썼고 나를이 뭐야 나를
me. m 들어있죠. 그래서 나를이 me니까 그를도 him이에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형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집에 있군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왜 뭐 떨어뜨렸어? 왜 뭔데? 가방 저 뒤에 거기 잘 안 걸려. 위에다 올려놔. 자 계속해서 빨리 합시다. 너가 is looking for her mom.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The girl is looking for her mom. Okay.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He is wearing a blouse and a skirt. She is wearing a blouse and a skirt. She is wearing a blouse and a skirt. She is wearing a blouse and a skirt. Blouse 셀 수 있고 하나니까 a skirt도 셀 수 있고 하나니까 둘 다 a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She is wearing white shoes. She's wearing white shoes. She is wearing white shoes. 맞았죠? 오케이, 예, 맞았어요. 계속해서. 오케이.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Can you find her? 오케이, 계속해서.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남자를이니까 힘맨? 힘맨. 그를 남자 이름인가? 아니요. 그냥 맨 할게요.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man. 이렇게? 어떻게 되지? 그냥 맨 할게요. 안녕하세요. 맨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맨 셀 수 없어. 있어요. 자, 진주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게 이거야. 맨이야. 시험지엔 히스맨을 써놨습니다. 그의 남자를 찾고 있습니까? 응?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쓰지 않는다라는 규칙,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이러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한 남자를 찾고 있으니까 맨이 돼야 되는 거죠. The police officer is looking for a man.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오케이. He는 뭐 대신 왔어요? Man. 오케이. 자, 어떨 때 어를 쓰느냐. 처음 나왔는데 하나일 때 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번에 he는 뭐 대신 왔냐? The man 대신 온 거예요. 아까 나왔던 동일한 사람을 다시 할 때는 어를 쓰지 않습니다. the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남자. 그 남자가 뭘 입고 있는지. the man이에요. What is the man wearing? 자, 그래서 중1 때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더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더를 어떨 때 쓴다고요? 응? 더를 어떨 때 쓰는지 방금 설명드렸는데요? 더는 방금 제가 선생님이 설명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그런 내가 선생님이 진효의 학습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더는 아까 나왔던 사람 아까 나왔던 사람이던 물건이 또 딴 데 보고 있습니다. 그쵸? 설명 안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wearing a shirt and jeans. Okay, 그래서 a shirt 잘 썼고요, jeans 잘 썼습니다. He is wearing
A shirt and jeans. 예, 선생님 분명히 설명할 때 딴 데 한눈 팔고 있는 거 분명히 고치라고 했습니다. 네. 고칠 수 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wearing sunglasses. He is wearing sunglasses. 오케이. 그다음에 Can you find him? 그래서 his가 아니고 him이라는 거. 오늘 전체적으로 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건 전번에 틀렸던 거 다시 틀린 점이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취도는 한 9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